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에서 제일 불쌍한 캐릭터를 알아보자. 2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래곤볼에서 제일 불쌍한 캐릭터로 저는 미래 트랭크스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엔 다른 캐릭터들도 불쌍하다며 수많은 의견과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반영하여 2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래곤볼 오리지널 때부터 나온 캐릭터이자 손오공의 친구인 야무치는 제 1탄 영상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인물이었습니다. 야무치 개불쌍한 인생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야무치는 지구인 중에서는 탑5 안에 드는 무도가이긴 합니다만 그의 인생은 비록 꼬맹이였지만 사이어인 외계인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 하지만 머지않아 손오공에게 전투력을 따라잡혔고 친구가 되어 본격적인 무도가의 길을 걸으며 수련을 하였으나 처음 참가한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불쌍하게도 제키춘을 만나버려 패배하고 맙니다. 이어 두 번째 참가한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도 당시 스토리의 메인빌런급이었던 강자, 학도사의 넘버원 제자, 천진만을 만나버려 다리가 부러지는 수모도 겪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번엔 카린탑에서 카린에게 수행을 받아 지구인치고 몹시 강해진 상황, 자신감있게 출전하였으나 이번에는 지구의 신이 인간으로 변장한 모습이었던 상대를 만나 패배. 대진운만큼은 역대급으로 없는 야무치. 이렇게 신과의 안면을 두고 오공의 인맥 덕분에 신의 궁전에서 신에게 수련을 받게 됩니다. 다가올 사이어인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야무치는 베지터는커녕 네퍼와도 붙어보지 못하고 사이어인의 훈련용 전투생물이었던 제베맨과의 대결에서 제베맨의 자폭으로 인해 인생 처음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 법. 사망한 야무치는 역시나 오공의 인맥으로 북쪽 개왕님에게 수련을 받게 되는 특혜를 얻습니다. 야무치의 인생 최대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드래곤볼 세계관 내 최강 부자 부르마와 꽤 오랜 시간 연인 사이였지만 본인의 인기에 취해 바람둥이였던 야무치는 자기를 첫 죽음으로 내몰았던 외계인에게 부르마를 뺏기게 되고 드래곤볼로 살아난 야무치는 그 원수 외계인의 아들인 미래 트랭크스의 예언을 기다리며 인조인간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인조인간 17호, 18호는커녕 과학자에 불과한 인조인간 20호에게 가슴을 뚫려 전투력 측정기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뻔했기에 자기는 안되겠다면서 런치는 야무치. 이후 손오공의 심장병 간호나 하면서 버텨보지만 무도가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셀게임에 호기롭게 참전하는 야무치. 셀주니어의 장난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 야무치는 무도가에서 은퇴하며 살아가지만 웬 말도 안 통하는 우주마인이 또 한번 지구에 나타나 초콜릿이 되어 먹혀버리는 수모를 겪어버립니다. 이후 다시 살아난 야무치는 자신의 수련된 탈일반인 몸으로 야구선수를 즐기다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추후 모로의 부하들이 지구에 쳐들어와 무도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역시나 간부들에겐 털려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절친인 손오공, 크리닉마저 결혼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 인기 있었던 야무치의 노녀는 혼자였습니다. 우마왕의 딸로서 부르마 정도는 아니어도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치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도중 외계인 꼬마를 만나 인생이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례한 꼬맹이는 소녀의 소중한 곳을 발로 차며 역시 고추가 없구나, 너 여자지? 라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고 치치는 이걸 계기로 인해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손오공과 치치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화끈하게 한판 싸우게 된 뒤 바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둘의 사이엔 아들 손오반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남편 손오공은 싸움에 미친 무술광이었고 매일 수련을 하던 손오공은 집안에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며 가장 역할을 해내지 않았고 모든 생활비는 자신의 아버지 우마왕의 재산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치치. 그런 남편을 보며 아들만큼은 훌륭한 학자로 키워내겠다고 생각하는 치치. 하지만 생전 존재도 모르던 남편의 친형 라데츠가 등장하였고 뜬금없이 큰아빠에게 납치당하게 되는 손오반. 아들을 납치당한 것도 서러운데 남편은 친형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손오공과 사별하게 되어 혼란스러운 치치에게 피콜로는 손오반을 무작정 훈련시키겠다며 아들마저 데려가 버립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피콜로의 이미지는 착한 이미지가 아니었으며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저세상에서 북쪽 개왕님에게 강한 수련을 받은 후 살아났으며 오반도 사이어인의 침략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웬 정체도 모르는 이상한 별에 가겠다는 아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손오반의 의견을 결국 수용해줍니다. 그러나 말썽쟁이 남편은 프리저를 쓰러뜨린 이후에도 지구로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데 겨우겨우 신기술 순간이동을 배워 지구로 돌아온 손오공은 미래 트랭크스의 예언을 듣고 인조인간과의 전투를 대비해 손오반과 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손오공을 말려보려는 치치지만 손오공의 장난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치치. 결국 인조인간들을 해치우면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는 손오공의 약속을 받은 치치는 그제서야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에 걸려온 남편. 사별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여러모로 속썩입니다. 심장병이 나은 손오공은 오반이와 훈련하고 오더니 초사이어인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양아치가 되었다며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 셀게임에서 셀의 자폭을 막기 위해 같이 죽어버리는 손오공. 지구는 지켰지만 자신의 여자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셀게임 당시 그 바쁜 와중에도 둘째 손오천이 생겨버렸고 몇 년 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남편과 하루 정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치치. 하지만 손오공은 그 하루마저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치치는 피부관리라도 받아야겠다며 좋아했건만 이제까지의 치치의 인생이 그래왔기 때문에 역시나 모든 걸 체념하게 되는데 이번엔 마인 부부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 치치.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치치는 마인 부부의 뺨을 후려버리지만 달걀이 되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트 전사들의 활약 덕분에 마인 부부를 해치울 수 있었고 모두가 살아나며 처음으로 4인 가족이 모두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농부를 하며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일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 손오공은 미래로 싸움을 하러 가거나 우주 서바이벌에 참여하여 싸움을 하거나 다른 행성으로 가서 수련을 받거나 하며 또다시 가정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드래곤볼 GT에서는 피라우의 소원으로 인해 꼬맹이가 된 손오공 때문에 대성통곡도 하게 되는 치치. 가뜩이나 젊은 시절이 긴 사이어인 때문에 격차가 큰데 꼬맹이라니. 손오공의 친구인 오룡이는 변신 유치원을 다니다 여선생님의 팬티를 훔치는 바람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변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며 여자들을 탐하지만 손오공과의 대결에서 져서 착해지는 줄 알았으나 신룡에게 여자애의 팬티를 달라는 황당한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계를 정복하려는 피라우를 막기 위한 재빠른 소원 인터셉트였지만 소원 자체가 불상. 이후 오룡은 별다른 활약 없이 부르마의 집에서 식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런치도 드래곤볼 오리지널 때부터 등장하였던 캐릭터였으며 무천도사, 손오공, 크리린과 함께 거북하우스에서 잘 지냈으며 재채기를 하면 머리색과 함께 성격이 180도 변하게 되는 초사이언의 원조이자 이중인격인 캐릭터입니다. 제법 오랜 시간 손오공 일행과 친분을 유지하지만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런치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부르마가 런치를 찾자 크리링의 언급으로 천진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며 까먹은 캐릭터의 근황을 전해줍니다. 이후 런치는 천진반을 위해 돈을 훔치며 요리를 해주는 둥 천진반과의 연애 스토리가 되어가나 싶었지만 자신의 재채기 때문에 천진반에게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해 떠나게 됩니다. 이후 천진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술에 의존하며 살게 되는데 원기옥을 모으기 위해 지구인들에게 부탁을 하던 손오공의 목소리를 듣고 길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후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언급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농사를 짓고 있던 천진반을 찾아냈지만 런치는 농사에 관심이 1도 없었고 천진반은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둘은 결국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북쪽의 우주를 담당하는 개왕인 북쪽개왕님은 잘 살고 있었지만 손오공을 만나게 됩니다. 손오공을 제자로 삼게 되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으나 지인 추천 같은 느낌으로 손오공은 친구들이 죽게 되자 하나둘 다 개왕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피콜로, 천진반, 야무치, 차오즈를 말이죠. 셀전에서의 셀의 자폭을 막기 위해 손오공이 셀을 잡고 순간이동을 하는데 큰 폭발에 휘말리지 않을 장소가 생각나지 않아 개왕님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물론 순간이동 자체가 아는 사람의 길을 느끼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밖에 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선택에 선택된 개왕님. 여기서 개왕님은 사망하게 되는데 자신의 직장 동료 격인 서쪽, 동쪽, 남쪽 개왕들에게 제자 때문에 죽었다며 개무시받기 시작합니다. 개왕은 자신을 빨리 살려달라고 손오공에게 말하고
드래곤볼을 모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개왕은 자신의 부하를 미루며 저승에서 손오공을 수련시키지만 손오공은 결국 혼자 살아나게 돼버립니다. 스승은 안 살리고 자기만 살아나는 손오공은 이후에도 개왕님 별에서 수행을 하러 종종 가는데 개왕은 내 별을 24시간 영업하는 편리한 체육관으로 착각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손오공은 개왕을 살려야 된다는 소원을 깜빡하여 또 한 번 살려내지 못하게 되고 이후에도 개왕은 자신의 능력인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남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편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오공의 귓속말 확성기 전달용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스터 포포는 피콜로와 함께 몸을 나눴던 카타트의 아이, 지구의 신 이전의 신 때부터 신의 비서 임무를 도왔으며 현재의 댄데 옆자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미스터 포포의 나이는 1000살 이상이라고 하며 그 나이 때까지 혼자 신의 비서 임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뉴는 우주에서 대기업이라면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프리저 군단의 한자리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었죠. 그것도 본인의 이름을 넣은 기뉴 특정대가 있었을 정도에 인생 승승장구하던 기뉴는 손오공이라는 사이언에게 당하고 이에 바디체인지를 시전하지만 추후에 나메크별의 개구리와 몸이 바뀌어 굴욕을 얻게 됩니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에서 근황이 등장하였었는데 개구리가 된 기뉴는 프리저의 새로운 간부 타마고와 체인지를 성공하며 프리저에게 자신의 복귀를 알리지만 손오방과 베지터에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드래곤볼에서 제일 불쌍한 건 아마 지구가 아닐까 싶네요. 매 에피소드마다 고생하는 지구.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오늘은 드래곤볼에서 제일 불쌍한 캐릭터는 누구일까에 대한 2탄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